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4년에 태어나신 갑자년생 쥐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운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아, 이렇게 풀이하는 법이 있구나 라고 간단하게 담백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취할 것만 취하시고 나머지 가볍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조금 무겁게 점을 던질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나왔고 화솜 이제 2호가 변했고요. 화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84년 태어나신 갑자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3년도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사업이 되겠고 또는 가게를 차리신다거나 이런 창업의 수선을 받게 되신다고 한다면 갑자기 올라서는 건 아니고요. 차츰차츰 이득이 올라가는, 이득이 생기는, 그리고 편법이나 편업을 하시면 돼요. 편법과는 거리가 먼 근면성실한 면을 꾸준하게 갖고 가시게 된다면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한 해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미제라는 거는 사실 이제 조금 부족하다라는 뜻이지만 곧 나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하는 화지신계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이제 2023년도 되시면서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사는 되도록이면은 미루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현재 현금 마련을 위해서 가게라든가 집을 매매를 내놓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서 운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 그래야 여러 가지 차익에서 손해를 보신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법적 공방으로도 보통 가는 것들이 문서운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승진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신다거나, 승진은 다소 오래 불리한 편이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불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어디 이제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가신다거나 또는 새로운 분야에 내가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조금 하향 지원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거예요. 본인의 능력보다는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결혼을 지금 염두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에게, 보통 현재 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개턴, 이런 소개가 이어지고요. 결혼을 이미 이제 계획을 하신 분들, 하신 분들 말고 올해는 무조건 결혼식 올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예정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지연된 일정으로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간병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누가 아파서 조금 놀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사업은 제가 대체적으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023년도에 다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관제수가 한번 예비가 되어, 크고 작은 관제수입니다. 내 위에 수장이 바뀔 수도 있고 조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우리 부서 자체가 이제 어떤 감사를 받게 된다거나 그런 관제수가 예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상가집에 내가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내 가족이 아파서 간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되도록이면은 장거리 이동은 하지 마. 특히 뭐 기차를 타고 어디 가신다고, 내가 또 어디 한 달 살다 온다, 출장을 좀 장기간 가셔야 된다거나 그 먼 곳에서 보통 사건 사고가 올해는 생기기가 쉬워요. 전혀 다른 곳이죠. 내 고향이 아닌 곳이고 내가 지내고 있는 곳 자체가 지금 고향과 다른 타향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현재 내가 있는 곳이 A라고 한다면, 지내는 곳이 A라고 한다면 그래서 많이 떨어진 B로 갈 일이 생기는 거. 여행 가시는 거, 짧은 여행, 장거리 여행 이거 다 포함이에요. 출장도 포함이에요. 이 B에서, B라는 장소에서 내가 물건을 분실을 한다거나 금전에 대한 손해가 생긴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뭔가 손해에 대한 것을 물어줘야 한다거나 그런 이제 시비가 좀 붙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내 돈이 빠져나가거나 내 명의가 추락하는 일이 잠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2023년도에는 짧건 길건
잠깐 바람 쐬러 어쩔 수 없이 잠깐 갔다 오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되도록이면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말씀드렸고요. 이제 크게 나누어서 사업운, 직장운, 그다음에 건강운, 그다음에 애정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흐름이고요. 사업운과 직장운 안에는 금전운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뽑진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이라고 생방송 직후에 제목 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제게 커피값 정도로 후원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1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현재 제가 들고 있는 괴를 보시면 머리를 맞대고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림 보이시죠? 야,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왜 안 따라줘? 이렇게 지금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일단 느낌대로 이 1월은 내 그릇의 크기를 아셔야 돼요. 지금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1월 달에.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정말 처신을 잘 하셔야 되시고 또 혼자서 사람들을 떠밀어낼 수가 있어요. 밀어낼 수가 있어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신다거나 멘탈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어떤 과한 공부와 일을 병행을 한다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 없다라면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일단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면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 가서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 서류 같은 거 잘 처리하셔야 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내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변 이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불리할 수가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2월 달로 넘어가서 중천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하늘에 이 건괴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2월은 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해요. 우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테지만 현금의 흐름 자체가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장사를 하신다거나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쯤 되면은 미수금이 회수가 돼야 된다거나 또는 일정 금액 정도 이제 매달 매달 갚아나가는 어떤 대출금이나 융자금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런 이제 자산의 그 융통 그 현금의 흐름 자체가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가 있어요. 며칠 하셔야 되는데 연장을 또 요청을 하셔야 되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하셔야 되거나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그런데 먹고 사는 돈, 생활비는 부족함이 없어요. 자산이 잘 안 돈다는 거죠.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이제 임대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매달 매달 월세, 달세 이런 거 받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제때제때 내 통장에 꽂히지 않아서 매사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이런 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이득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초조해 하실 경우에 손해가 약간씩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전화비가 들어야 일이 해결이 된다거나 내가 직접 차를 타고 가서야 기름 비싼 거 떼가면서 내가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그 장소에 가야만 일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월 초에는 해결이 안 돼서 좀 끙끙거릴 수가 있는데 월 하반기로 가면서 일이 흐름이 풀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3월달 이제 봄이 완연합니다. 이제 조금 매듭을 좀 단단하게 여미어서야 되는 이제 계절이 돌아왔는데 사무라이가 칼을 쥐고 있는 지수사 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먹고 사는 부분은 역시 전달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일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거 신경을 좀 단단히 쓰셔야 되시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일도 잘 못 챙기고 내 것도 막 까먹고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도 잘 어기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또 우물쭈물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 저게 맞는 것 같고 내 중심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말단이 아니라 한 조직을 이끌거나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3월 달에는 내가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손해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4월 달, 이제 봄의 마지막 달이 4월이에요. 사주에서는 그래요. 자, 이 괴는 산화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고 뭐 봄이 내 마음을 막 어지럽히는 그런 계절이 들어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배우자는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유혹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일어나는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4월달이에요. 사람들은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걸 좋아해요. 조금 허당이거나 조금 사람이 좀 이렇게 몸개그를 잘 버리거나 좀 실수를 잘한다거나 보통만큼 잘 못해요. 센스가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 자체로도 그 사람에게 매력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솔직한 모습일 때 온전한 모습일 때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귀엽게 봐주고 근데만 일부러 좋게 이제 보이려고 꾸미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가식적으로 연기하고 방어막을 치고 이런 것들은 거부감을 일으켜 상대방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되도록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자잘한 이득들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고정비, 쓸데없는 거, 먹고 싶은 것도 좀 평상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좀 이제 사치스럽게 드신다거나 뭐 굳이 지금 필요 없는 물건인데 막 이제 홈쇼핑 채널에서 보고 떨이로 파는 거 많이 파는 거 양으로 승부하는 것들 그런 것들 미리 쟁여놔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사시면 돼.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잘 되는가. 내게 필요한 것들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시고 집안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이 4월 달에 되도록이면 물건 같은 거 좀 잘 갖다 버리시는 게 그게 운의 개운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5월 달은요. 이제 한 차례 상반기 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건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내가 신경을 쓰다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혹은 다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익혀져요.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시고 먼저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그 단계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지금 5월 달에는 어떤 새로운 것에 투자보다는요. 줄이셔야 됩니다. 허리띠를 줄이셔야 되시고 또 바깥에 나가서 내가 막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식사를 대접하기보다는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시는 재고조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월 달에 내 살림과 내 직장과 그리고 내 실력에서 무엇을 갖추어야 외부에 나갔을 때 득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신에 가까운 괴. 그럼 6월 달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게 5월 달부터인데 여름 이제 뜨거워지죠. 6월 달이면 굉장히 더워요. 화수 미제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빙판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 아래에 쩍쩍쩍쩍 금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역시 6월 달 되어서도 내 주머니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아끼게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일 수도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초에는 좀 다소 삐걱삐걱거리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6월달에 어떤 어려움은 갑자기 닥친 게 아니라 내가 기초가 안 돼 있거나 기반이 덜 돼 있다는 얘기고 내가 잘 갖추지 못했는데 손님들이 오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거든요. 공부가 충분히 되었지 않으면 손님들이 바로 알아요. 상담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얕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손님들은 요즘은 바로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사람들은 6월달에 사업상의 어려움을 분명히 겪으실 겁니다.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전년도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세 올리는 게 2022년도 9월 4일에 지금 녹화해서 방송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2월달까지. 아, 내가 기초가 부족하거나 현재 23년도에 어떤 창업이나 기업을 할 건데 6월달에 첫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방송을 했으니까 이 부분 보셨다면은 전년도보다 아직 시간이 여러 달 남아있죠.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월 달로 넘어가서 휴가철이죠. 자, 여전히 고비가 이어지네요. 이것은 이 괴의 이름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지금 이 어두운 물을 뚫고 가는 거 보이시죠? 수산건이라고 하는 괴예요. 절대 초조해하시면 안 돼요. 휴가철이고 이제 직원들은 또 며칠 며칠 일을 안 하겠죠. 여름 휴가니까. 그런데 일정 급여는 챙겨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사업가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많아요. 아, 나가는 돈은 많은데 7월달 매출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7월달에 어떤 특정 부분에 투자를 하신다 그렇다면은 투자는 정말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사실 좋고요. 하셔야 된다면 전문가의 조언, 본인의 눈을 믿지 마시고 외부의 조언을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덕적으로 베푸세요. 베푸란 얘기는 내가 하나를 받았다면 하나를 주든지 두 개를 베푸시는 게 좋아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뿌린 대로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돈은 아끼시는 게 좋은데 큰 돈이 나갈 일이 좀 있을 거예요. 7월 달에 가족이 아프다거나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 직원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내 돈이 나가는 일이 7월에 생깁니다. 큰 돈입니다.
큰 돈은 말 그대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나갈 수 있는 돈이니까 카드도 포함이 되겠죠. 8월 달 가볼게요. 8월은 휴가가 끝났습니다. 자, 내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어요. 지금 산이 계절이 바뀌는 모습, 카드 열거가 되어 있죠. 큰 변화는 없을 거지만 사업상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신다거나 위험한 새로운 시도를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하시는 것은 그다지 좋은 달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시는 걸 지켜나가시는 것이 좋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8월에 좋은 적기는 되지 않아요. 적기는 될 수가 없고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고요. 큰 규모의 프로젝트보다는 자잘하니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좀 내실 있는 일들에 손을 대시는 것이 좋고요. 금전으로는 무난합니다. 풍족하고 구매하고 싶으신 물건들도 살 수 있고 넉넉한 상황입니다. 이제 하반기 가서야 이제 좀 풍성해지는 흐름인데요. 그 다음 가을이 깊어져서 9월달 보시면 9월에는 퇴내수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자, 드디어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따를 것이고 또 나보다 노련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직장 상사로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처에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을 인도해 줄 수도 있고요. 조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도 많아집니다. 9월에 아주 좋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만약 이직을 하신다면 좋은 회사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직장인분들은. 그게 9월이고 이제 10월달 넘어가서 10월은 가을의 끝달입니다. 이 부분은 또 천산눈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멀리 지금 떠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계속 하반기까지 참다가 그 환경을 떠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나서야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 회사에서 리더이거나 또는 그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정말 필수 인력 중에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나서는 것은 불리합니다. 신중하셔야 되시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도 됩니다. 또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 일에 엮일 수 있어요. 그냥 차라리 빌려주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의 그 증언자로 나서는 것, 어떤 법적인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도 좀 신중하셔야 돼요. 내게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따를 수 있어요. 10월 타인과 엮이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11월 달 하반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와 있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갇혀 있죠.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들어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괴는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나가는 돈 역시 많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또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 나한테 어떤 좀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해오기 쉬운 달이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 좀 거르셔야 되시고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연락, 불필요한 대화 이런 것들은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끊고 맺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21월 달을 현명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금이나 수가 많아야 될 텐데 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유리할 것이고 맺고 끊는 부분이 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좀 곤란해질 수가 있겠네요. 끝마무리, 책임감 있게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일을 일단 마무리하고 고민을 하십시오. 어떤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실력을 갖추시고 진실되지 못한 것과 진실한 것을 구분하는 눈과 귀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조언을 받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12월 달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만남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달인데요. 이 괴는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뜻이 숨어있는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예요. 금전적으로는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없어서 허덕허덕거리거나 먹는 식비를 아껴야 된다 그런다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초를 다지시고 기반을 다지셔야 되는 달입니다.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12월의 목표도 역시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실 부분이고 또 12월 하순에는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오신 분들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또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1월 달에 건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1월에는 크게 아플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사정은 다르시겠지만 우선 오래가지 않습니다. 빨리 치유가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주로 좀 그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취약해지는
부위들이 1월 달에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달에는 기다리고 있는 괴가 나왔어요. 이게 이름은 천내모망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먹구름이 내 머리 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1월에 이어서 2월 달도 건강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면역력을 믿어주시면 되세요. 자연적으로 굳이 어떤 병원을 가신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언제 그랬지? 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 3월 달 이제 봄이 시작이 3월에는 아주 좋은 괴예요. 택산함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택은 음의 에너지로 보시면 되고 산은 남성의 양의 에너지로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아주 건강합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한 흐름이네요. 몸도 튼튼하고 다만 그냥 작은 것들 있잖아요. 독감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을 계속 수시로 괴롭힐 수는 있어요. 3월달 환절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 4월달 보겠습니다. 4월도 택뇌수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택은 움직이는 그 물상인 번개 위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제 4월달에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것들 특히 치아가 아픈 거 또는 발목을 겹질렀는데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놔뒀더니 막 퉁퉁 붓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4월 달에 내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초기에 잡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4월 달에는. 혹시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5월 달 지금 보게 되면 이것도 아주 좋은 게예요.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해가 나의 운이 이제 땅에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라는 게 아니라 떠오른다는 거죠. 건강은 하신데 1, 2월 달에 이어서 건강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아파서 내 몸에서 발현되는 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서 옮아오는 병. 괜히 사람 많은 장소에 갔다가 원치 않는 균이나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다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6월 달 이제 여름이 들어가서 입하가 들어왔기 때문에 5월부터 6월은 완전히 여름이거든요. 이 괴는 중천관입니다. 중천관은 하늘 두 개, 건개가 포개어진 모양인데 이 괴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건강은 해요. 상반기 거의 건강하시긴 한데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거스를 수 있는 괴는 없지만 자칫 완벽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 거슬리는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에는 이제 첫 번째 건강운의 고비가 들어와 있는데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네요. 첫 번째 고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7월에는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어요. 놀러가는 휴가철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더운 여름이지만 몸이 오히려 차가워질 수 있는 거 찬 음료수도 많이 먹는 계절이기 때문에 벌컥벌컥 드시는 것에 살균이 잘 안 됐다거나 어떤 식당 음식 같은 걸 드실 때 음식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체한다거나 아니면 장염에 걸린다거나 이런 병들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병증 증상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 이제 휴가가 끝나고 잠깐 주춤하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간이산이라고 해서 간이산 산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관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적게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8월의 운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8월이 쉽게 잘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을이 깊어지는 9월 달에는 이제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한소년이 지금 거울을 보고 있죠? 바라다보고 있는데 중부는 나 믿고 있니? 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섭식장애 어떤 순환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게 피가 잘 안 도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는 아니면 이제 눈이 침침해진다거나 나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하는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어떤 성인병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게 나왔다면 아마도 주변에 나를 이제 간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아팠을 때 열이 좀 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장애, 밤에 이렇게 다리가 저리다거나 저릿저릿하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큰 병은 아니에요. 그러면 10월달, 10월은 가을의 끝달입니다. 끝달에 지금 이 괴는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이게 판이 뒤집힌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기존의 판을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라는 뜻인데 오랫동안 본인을 계속 괴롭혀왔던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놔두시면 안 된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긴장감이 드는 그런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더 조심하셔야 된다. 아니면 뭐 여기서 더 뭔가 극단적인 걸 하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수 있다.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과감하게 습관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판단이 들고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겨울이죠. 이 겨울에 이제 와서 괴는 산택손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고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산택손이 나왔다. 11월 달은 추워지고 아무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면역이라던가
피곤한 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 저녁 약속을 줄이시거나 또 어떤 헬스를 끊어서 다닌다거나 요가를 하신다거나 이제 안 하던 운동을 조금 가미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 11월은 움츠러들기가 쉬운 달인데 오히려 내가 억지로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셔야 되는 그런 달로 판단이 돼요. 크게 아프신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절제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지 않으면 멘탈부터 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은 어떠하냐면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그건 나쁜 괴는 아니거든요. 드디어 그동안의 나의 노력들이 상황이 내 몸을 좋은 곳으로 끌고 간다. 즉 아주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건강해져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래야 복귀를 할 수 있는데 복귀가 가능해진 상황 또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내가 바래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터지는 포텐이 터지는 12월 달 될 수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애정운 월별 흐름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월달 애정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력 1월달이고요. 현재 천수성이라고 하는 괴가 먼저 나는데 나랑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건 애정운이기 때문에 뭐 진행 중인 분일 수도 있고 현재 곁에 계신 부부나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내 생각을 넘겨짚지 마시고 그 1월 달에는 좀 애써서 밝은 척이라도 하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기분을 좀 맞춰주시는 것이 좋아요. 나의 입장과 상관없이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막 먼저 닥달을 한다거나 대답을 빨리 달라고 이제 독촉을 한다거나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어서 대답이 늦는다거나 또는 본인과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심이 많이 필요한 게 1월 달의 상황이고 그 다음 2월 달에 들어가선 좀 놀랄만한 일이 있는데 이 괴는 천둥번개 즉 진위래라고 하는 괴거든요. 천둥번개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마음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바닥을 펴놓고 한쪽은 또 뒤집은 손이죠. 나는 이렇게 펼쳐놓고 상대방 이렇게 뒤집어서 서로가 맞닿아 있어요. 잡은 손은 아니에요. 둘 다. 서로가 그냥 들떴다는 얘기는 제대로 지금 올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진지한 연애는 아니에요. 그냥 만났을 때만 즐겁고 내 감정 위주로만 서로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연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 감정만 위주로만 상대방에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잖아. 라는 좀 요구성 연애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 걸로 보이고 그 다음 3월 달에는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한쪽은 선인장이고 한쪽은 연꽃이 지금 피어있죠. 자, 이 상황은 뭘까 또 3월 달에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이 화택규는요 좀 복잡해요. 애매하고 나랑 전혀 반대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1월 달의 상황과 아마 연결이 되시는 것 같고요. 성격이 아예 반대일 수 있어요. 나는 좀 화끈한 스타일이고 그 사람은 좀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없는 그런 매력 때문에 서로가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사람에게 반할 수도 있고 내 이상형은 전혀 다른데 나랑은 전혀 닮지 않은데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지 않았어? 그러면 4월달은 어떨까? 4월달은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어요. 자, 코끼리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보시게 된다면 이거는 2월달과 연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붉게 달아올라 있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아니면은 이 연애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야. 내가 이걸 모두 통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릴렉스 하셔야 되고 좀 진지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의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속도, 상대방의 감정 좀 기다려주셔야 되는 게 4월 달의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어긋날 수 그럼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5월 달 보겠습니다. 천뇌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옷도 하나만 걸치고 있어요. 자, 우선 나랑 단점까지 닮은 사람이 이제 내 곁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격도 잘 맞고 식궁합도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요. 정말 자연스럽고 어릴 때부터 마치 같이 알아왔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애정에 서로에게 물들게 되는 그런 애정운이 이제 5월 달에 펼쳐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너무 닮았다. 너네 둘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쌍둥이 같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월 달. 6월은 좀 더 더워지죠?
두어지는데 가깝게 찰싹 붙어 있어요. 지금 두 분을 보시면 그림 자체가 수화기제라고 하는 괴거든요. 너무너무 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바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몸이 확 끌려요. 그런데 아직 친해지기는 좀 어려운. 너무 급속도로 진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6월 달에 조금 천천히 가셔야 되시고 상대방에게 이런 이제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실수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첫 번째 고비, 7월 달에 예정운의 고비가 들어온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리딩을 했을 때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들어왔습니다. 이 7월 달에는 잘 보이시나요? 비바람이 막 지금 불고 있고 태풍이 불어오고 있죠. 오히려 이 산택손은요, 한번 마음을 다치는 일이 있을 거예요. 7월 달 마음을 다친다. 그 사람하고 어떤 일이 얽혀서 사과를 하게 된다거나 그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애정이 더 깊어진 것을 알게 될 수. 이 말은 뜻은 서로가 아주 진지한 만남인 것이고 그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놀라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진하게 연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인연이구나. 나의 인연이 맞구나. 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8월 달, 이제 태위택이라고 하는 졸졸졸 흐르다가 만나게 되는 상황. 태위택이 나왔다는 것은 7월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8월 달에는 나 말고 상대방이 진짜인가? 이 감정의 진실한가? 이게 들여다 봐야 될 수 있어요. 나는 너무나 기쁜데, 나는 너무나 이 사람이 좋은데, 상대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다 잘 되어가는 와중에 진행 속도도 다 좋은데 서로가 의심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8월 달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러면 9월 달입니다. 9월 달은 지금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남녀가 서로 지금 보시면 가깝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죠. 그림 자체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떤 문제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진다고, 너무 이 커플에 대해서 반대파가 많아, 또는 이제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거나 집안이 너무 격차가 크다고, 나에게 딸린 식구가 많다거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또 이제 그 요구성 연애가 될 수가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조금 좀 걷어내고 두 사람만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9월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월달, 이제 가을의 끝달입니다. 이건 택취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몇 번 나왔던 괴입니다. 다른 띠에서도. 자, 지금 보시면 나 말고 다른 상대방에게도 눈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동시에 두 명, 세 명을 내가 마음에 둘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만큼 좋고 저 사람은 저만큼 좋고,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후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매력 있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11월 달이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일단 이제 발빼기가 좀 어렵죠. 두 분은 상당히 많은 다리를 건넌 상황인데 익숙해져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 하나만 내면 헤어지든지, 아니면 두 분이 영원히 헤어지지 못하도록 다 이제 결혼에 꼬리를 하시든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빼기가 힘든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삶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내 삶에 섞여버린 상황일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다면 괜찮은데 두 분의 감정이 지나치지 않도록,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되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만 만나신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보신다거나 또 어떤 선을 좀 정하신다거나 그런 게 필요해요. 너무 서로가 겹쳐있어요. 그러면 12월 달은 어떠한가? 마지막 달입니다. 요게는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위에가 이제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고 아래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고 이제 좀 약간 지겹고 뭔가 신선한 게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익숙해져 있고 의무감에 만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11월 달에. 이게 장거리 연애 커플이라던가 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상황일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이제 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자체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과감한 시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인이라면 더더욱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 부부라면은 좀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다른 외부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다른 의미의 사랑의 싹을 좀 찾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물이 고여있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년 동안의 애정운 흐름을 살펴봤고요. 해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